여러분들, 신천지와 검찰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직접 나서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하는데, 검찰이 움직이질 않아. 그쵸? 검찰이 움직이질 않아. 이상해. 표창장 하나만 이상해도 대한민국 특수부가 움직이던 윤석열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내리는데도 움직이질 않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서울시가 이만희 회장을 고발한 거 아시죠? 최근에 서울시가 이만희 회장을 고소를 했잖아. 고발을 했잖아.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서울시가 이만희를 고발하기 전에 이미 이만희는 횡령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해요. 이거는 언론에서 지금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만희가 횡령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검찰이 왜? 여러분들은 서울시만 검찰에 고발을 했는 줄 알았는데 이만희는 이미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이 신천지와 이만희를 수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천지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천지가 스스로들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검찰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증거 인멸할 시간이란 건 뭐냐?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신천지와의 커넥션의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검찰이 주고 있다. 그게 무엇이다? 최근에 이런 게 나와요. 이주영이도 여러분들 전 국, 현, 뭐, 그 국회 부의장, 이주영이도 관련이 돼 있다. 보시면, 이주영이가, 이주영 국회의장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검찰이 지금 노골적으로 신천지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그 증거 인멸을 어떤 것이냐? 바로 신천지와 미래 통곡당의 연 어떤 그 증거 자료들을 없애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관이 돼 있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주영 국회 부의장 2019년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전쟁 없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평화의 국제법 DPCW 10조 38항을 제정하여 실천 중인 평화를 이루는데 이만희 대표님을 비롯한 엄청난 국회 부의장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이만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이런 것들의 어떤 여기저기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경우에 제 말은 신천지를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너무너무 명백한 신천지와 현재의 미래통합당의 커넥션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미 이만희는 횡령죄로 고발이 당했어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 조국 장관 가족과 조국 수사할 때 같이 해봐.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검찰이 종교 탄압이라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는 집단을 종교로 인정했나? 말이 안 되잖아. 신천지는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이단을 종교로 봐줬나?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들은 그러면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해도 범법이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검찰이 이단을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종교 탄압이라는 걸로 하면서 수사를 안 한다. 검찰이 왜? 오히려 이단은 수사를 해야지. 아,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어? 종교가 아닌데 무슨 종교 탄압이야?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신천지와 이만희를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 검찰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 안을 압수수색하다 보면 엄청난 자유한국당, 전신 자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까지 올라가는 커넥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검찰 빨리 더 이상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지 말고 빨리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